대체로 산소는 무난합니다. 다들 관리를 나름대로 잘 하시네. 산소에 왔습니다. 역시 사람이 좀 살아야 길이 좋아집니다. 이 들어가는 입구에 우리 일가 땅이 아니고 바로 옆에 붙은 땅에 농막을 지어놔서 들어오는 입구가 잘 정비가 되었습니다. 이쪽도 길이 잘 정리가 되었고 차는 여기 정도까지만 올라와도 될 것 같고 차는 좀 전에 거기다가 좀 세워놔도 될 것 같고 이쪽도 이거 웬일인지 잔디가 아주 잘 커가지고 여기 잔디만 살면은 야 이건 딱인데 길 옆으로 나중에 기계가 오면은 물꼬를 이쪽으로 길 옆으로 물꼬랑을 내면은 여기가 파이지 않고 무난하게 잔디 길이 생길 것 같습니다. 여기서 물이 안 내려오면 제가 한 1시간 전에 와서 대충 아가씨야 홍분 근처에 있는 아가씨 나무는 다 베었고 대체로 양호합니다. 지금쯤 한번 살짝 건드려주면 나중에 울적울적에 아주 양호합니다. 아주 봉분의 가시나무는 다 베었고 쑥도 제가 좀 뽑았고 상태가 무난합니다. 우리 오늘은 왜 왔냐면 우리 둘째 아들 한대한이가 곧 결혼을 합니다. 그래서 아버지께 인사도 드릴 겸 겸사겸사해서 대한이 예비 신랑 신부를 이쪽으로 오라고 했습니다. 오기 전에 한 시간 후에 체면이 있지 새 며느리 맞는데 지저분한 선산을 보여줘서는 안되니까 미리 와서 정리를 좀 했습니다. 여기까지입니다. 여기는 충남 당진입니다.